그날 오후 작업장이 꽤나 분주해 보이는데요. 이어서 등장한 것은 살아온 벌통들입니다. 과연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분봉이라고 그래야지. 분봉. 분봉이요? 예, 벌을 갈라놓는다. 왕을 건실하는 왕을 만들어서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한 작업이죠. 천천히 옮겨, 천천히. 천천히 옮겨, 안 쏴. 언제든 벌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왕벌은 7년 정도는 살아요. 7년씩이나요? 네, 7년 정도는 사는데 산란력은 떨어지지요. 1년 정도 쓰면 거의 왕을 교체를 해줘야 돼 맞아요. 이 분봉 작업은 새 여왕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여왕벌이 새로 집권하면 벌들의 세력 또한 확장시킬 수 있다는군요. 이렇게 오늘 분봉 작업을 진행한 벌통은 150여 개. 무엇보다 이 작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게 준비해. 내년 종봉 준비해. 1년 전부터 준비해. 예, 그렇지. 1년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은 앞으로 있을 벌들의 종족 번식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군요.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한 여왕벌을 탄생시키려면 작업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열질이 하시는 거랑 다르네요. 아, 이거는 왕, 여왕 만드는 거죠. 여왕. 군집 생활의 우두머리인 여왕벌은 이중 작업 후 일벌이 주는 노열질이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성장하는데요. 일벌에 비해 몸집이 2배 이상 크고 일생에 약 2,300만 개의 알을 낳는 능력 또한 갖게 된다는군요. 열 하루 만에 나오니까요. 이충하고 열 하루. 벌 갈라놓았잖아요. 거기다 이걸 하나씩 붙여줘야 돼요. 분봉한 거에다가? 네, 한 통에 하나. 분봉한 벌통들을 서둘러 이곳 농가와 분리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무슨 이 회사일까요? 그거 담그 왜 옮기신 거예요? 이제 2km 바깥으로 가야 돼요. 2km 바깥? 2km. 이 기소 능력 때문에 네. 행동 반경이 2km잖아요. 네. 2km 바깥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일로 다 돌아오지, 다시. 아, 본집으로요? 예, 본집으로 돌아오지. 아. 그리고 2km 바깥으로 가야 돼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왕은 얼른 갖다 붙여야지. 또 가는 와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저것도 또 터져 나오거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저것도 얼른 가서 붙여야 돼요. 빨리 넣어줘야 돼요. 빨리 넣어줘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이동 과정에서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더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덧 2km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하고 벌들에게 농가와 비슷한 분위기의 공간을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 4개, 3개. 작업자들이 벌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벌통을 운반합니다. 어느덧 가지런히 정돈된 벌통 행렬. 안정감을 찾는가 싶더니 이제는 벌들이 위협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데요. 소리가 크지요. 이건 왕이 없었을 때. 왕이 있으면 조용한데 왕이 없으면 소리가 크대. 얘들 이걸 아는 거예요? 알지. 소동을 한다고. 집단 생활을 하는 무리인 만큼 벌통마다 여왕벌을 한 마리씩 집어넣어주는 작업자. 저녁쯤 좀 한번 조용히 이제. 아, 이제 여왕벌이 그걸 알아요? 네. 요게 내려치면 되면 동그랗게 이렇게 뚫어요. 네. 그럼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3일서부터 한 열흘 사이에 교미를 해요. 아, 그다음부터 이제 산란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교미하고 3일 만에 알을 낳아요. 이제 벌들이 새 여왕벌과 함께 건강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데요. 벌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때마다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건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지요. 이거는 아 이거 때문에요. 네, 내년 이제 종봉 내년 사업을 이기 좌우를 하니까 네. 이거 할 때는 뭐 항상 신중하고 급하지요. 뭐 마음이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왕대를 달아주고 교미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맞춰줄까. 이게 이런 자식 키우는 기분이지요. 뭐.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 꿀벌. 지금부터 쭉 정성을 들여 키워야지만 내년에 넉넉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교미상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벌들이 교미를 잘해서 잘 성장하도록 바라는 뿐이지요. 완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이제 자연의 느낌. 시간이 가야 돼요. 그날 오후 고단한 작업을 끝낸 이들 앞에 특별한 식사가 마련됐습니다. 와 맛있겠다. 큼직한 토종닭 두 마리와 각종 약재를 넣고 한 솥에 푹 고아낸 보양식인 셈인데요. 이거 참 눈으로만 봐도 기운이 번쩍 솟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많이 먹어. 많이 먹고 힘내고. 네. 고, 고. 고, 이거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먹어. 이제 올여름에 이제 일하려면 지금서부터 이제 영양 보충을 해야 여름을 날 수 있잖아요. 더위도 날 수 있고. 잘 먹어야 힘도 생기고 일할 의욕도 생기고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된 노동 끝에 맛보는 풍요로운 한 끼. 이들의 든든한 식사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벌과 공존하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 성실하게 삶을 일구어 나가는 양봉꾼들. 오랜 시간을 벌과 함께 해왔지만 작업자에겐 벌이란 존재가 아주 특별하답니다. 나에게 벌이란 생명과도 같은 거죠. 생명이요? 내 생명이죠. 생계를 이어주고 또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나 이게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네, 너무 좋아요, 벌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마 내가 죽으면 벌을 베고 죽지 않을까. 벌을 베고요? 네, 벌을 베고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